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가족분들한테 물어봤던 것이 기법이 에 대한 설명이나 또는 업황에 대한 설명이나 이둘 중에 뭐가 더 좋으냐 하니까 거의 뭐 반반 정도가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업황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이제 기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 기법 안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보편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 기법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박수권 돌파 매매 기법인데요. 가장 보편적이지만 또 가장 까다로운 것이 또 박수권 돌파 매매 기법입니다. 그만큼 이 박수권 돌파에 대해서 국민 기법을 제대로 알고 넘어가는 뜻에서 한번 영상을 준비해 봤으니까 박수권 돌파에 대한 주의사항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 주식을 가장 많이 하시면서 이 박수권 돌파 매매 기법을 가장 먼저 접하게 되고 사실상 가장 널리 활용될 수 있는 것이 또이 박수권 돌파 매매예요. 같이 한번 보시면 기본적인 형태는 이렇게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고가에 대한 꾸준한 지지점, 저항 구간이 형성을 하게 되고 그 자리에 대한 이제 여러 번 돌파를 실패했던 자리를 강하게 이제 돌파하면서 올라간다는 것이 이제 박수권 돌파에 대한 매매 기법이 되겠고요. 여기서 조금 더 변형시켜 보면 이제 N자형 파동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N자형이 드러나게 되죠. 또는 하단에 대한 이런 N자형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단에서 N자형 이런 식으로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자리에 대한 지지점 없이 곧장 강한 상승으로 이어진다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고 대신에 여기에 이제 돌파를 하면서 넘어갔을 때는 다이렉트로 넘어왔을 때는 거기에 대한 반드시 지지를 보이고 넘어가는 박수권 지지 우리가 이 부분을 또 눌림목으로 많이들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대로 우리가 매매를 많이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실전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 자체를 어떻게 볼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기업입니다. 뭐 여러분들 다들 좋아하시는 기업인데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런 박수권 돌파가 이루어지면서 주가에 대한 상승이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여러 번의 지금 돌파, 슈팅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돌파가 되지 않았고, 그죠? 그리고 이 자리에 대한 부분 자체를 이번에 강하게 이제 상승을 하면서 가격 이격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은 여기에서 이런 N자형 파동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지지를 보이지 않고 강한 흐름이 이런 식으로 연출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또볼수 있겠고, 요거는 이제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삼성전자에 대한 움직임이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박수권 돌파가 이루어지는데, 자, 여기에서는 하단에 대한 지지를 밟고 움직이는 모습이었어요. 마찬가지로 한 번에 대한 돌파 실패, 다시 한번 돌파를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돌파가 이루어지고, 자, 이런 N자형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다시 한번 넘어가는 움직임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대부분의 이 박수권 돌파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제 보편적인 부분 자체에서는 이렇게 변형 없이 넘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대부분의 이제 이 박수권 돌파는 또 변형이 붙게 됩니다. 그 변형 패턴도 한번 같이 보겠는데요. 우리가 이 박수권 돌파에 대해서 삼성전자 앞선 차트를 보시다시피 약간 이제 삼각 수렴 패턴에 대한 형태를 함께 띄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고가 같은 경우에는 지지점으로 그 자리가 일률적으로 정해지게 되고 대신에 이제 저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저점을 올리면서 넘어가는 흐름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를 이를 삼각 수렴 패턴이라고 하거든요. 반대로 지지에 대한 부분 자체가 하단에 똑같은 일률적으로 깔려 있을 때그 자리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탈될 때를 우리가 또 역삼각 수렴 패턴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런 삼각 수렴 패턴도 있는데요. 그러면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난 다음에 넘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하죠. 하지만 지금 현재 삼성전자를 보시다시피 이런 삼각 수렴 형태로 움직이면서 박수권 돌파에 대한 변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수 있다. 뭐 그렇게 정리를 할수 있는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들 볼수 있는 그림 중에 한 개가 이런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종목군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종목군들에 대한 박스권 돌파에 대한 주의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형화대로 움직임이 나타났던 박스권 돌파고, 지금 현재 이 모토닉이라는 기업이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가 많이 달려 있어요. 이런 윗꼬리가 많이 달려 있는 종목군들이 자 이렇게 이제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지지를 밟고 다시 한 번 더 또 박스권을 또 다시 돌파를 하죠.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지지를 밟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앞서 봤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여기서 이제 추세적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넘어가는 움직임이 그대로 나타났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여기서 박스권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고 주가가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반등을 붙이더라도 또다시 돌파가 나오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엄청나게 빠져버리죠. 현실에서는 우리가 이 박스권 돌파에서는 이런 패턴이 훨씬 더 많이 이루어져요, 사실. 그렇다 보니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자, 이런 자리에서 이제 돌파를 할 거라고 생각해서 들어가면 또는 여기에서 추세적 상승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들어가면 그때부터 주가는 빠지게 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요. 자, 그러면 이런 주가가 그럼 이런 박스권 돌파가 의미가 없느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요 다음 그림까지 한번 같이 보면 자, 어떻게 움직입니까? 지금 현재 이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더 강한 돌파가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지지를 또 밟고 또다시 크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러면서 거래량도 동반을 해버립니다. 이익실현 물량도 일부 섞여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또다시 한번 더 이런 박스를 이루고 또다시 한번 더 강한 패턴을 나타냅니다. 이 자리 자체가 계속적인 매수 맥점으로 작용을 하면서 다시 한번 지지에 대한 형태를 이루면서 또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거기에 하단에 작은 박스를 이루면서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삼각 수렴 형태가 지금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형된 패턴들도 존재를 한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자, 이런 박스권 돌파에 대해서 변형된 패턴들이 이루어지는 종목군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 그 특징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자,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이제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기업들이 변형 패턴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항상 윗꼬리가 달리는 기업들은 한 번만에 정형화된 패턴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이 이제 개인 수급에 대한 비중이 높아요. 개인 수급에 대한 비중이 높다 보니까 정해져 있는 패턴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투자 심리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서 봤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수급이 상당 부분 들어오게 되는 종목인 반면에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런 개별주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수급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 가지고 변동폭이 커지게 되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투자 심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개별 성향을 많이 이룹니다. 개별 성향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주가에 대해서 이런 대외적인 변수 자체에서 상당히 취약하게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가 그리고 이제 급등락이 많이 생긴다. 자, 보시면 여기에서도 이 봉은 상당한 급등봉을 나타내고 여기도 급등봉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봉은 급락봉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돌파가 일부 이루어지는 자리에서도 급락봉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도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하루의 변동폭이 엄청나게 생기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 여기서도 이제 급등락봉이 나타난다는 것은 변수가 그만큼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박스권 돌파가 정형화된 패턴도 있지만 정형화되지 않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네 가지적인 특징 자체를 보이면서 변형된 패턴도 많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그럼 이런 박스권 돌파 매매를 할 때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은 뭐냐? 우리가 앞서서도 봤지만 일단 박스권 돌파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기술적 반등은 반드시 나온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저항이 꾸준하게 이제 존재를 하던 자리 자체를 돌파를 해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 돌파를 할 때 하나 더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하단에 있는 거래량이 얼마 정도 들어오고 있느냐는 거예요. 당연히 거래량을 실려야 되고요. 거래량이 실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앞에 자리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자, 이 자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것은 기술적 반등이 되는 겁니다.
이 기술적 반등 자체가 추세적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한 번 더 상승이 붙어줘야지만 우리가 넘어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지금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는 우리 개인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모두 다 알고 있는 패턴이라는 거죠. 그런 패턴 안에서 기술적 반등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자, 하단에 보시면 여기서 앞에에 대한 지지점을 다시 한 번 더 밟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박수권 패턴을 할 때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 그럼 어떤 거는 성공하고 어떤 거는 왜 실패하느냐, 그럼 거기에 대한 차이점에서 좀 더 확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자, 여기에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 이 박수권 돌파를 할 때 재료가 노출이 되는지 여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호재성에 대한 이슈 자체가 함께 나오는지 여부. 호재가 나오면서 돌파를 해서 넘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박스권 돌파 밑에서 보유하고 있던 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익 실현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단계거든요. 이 기회를 틈타서, 자, 가격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갇혀져 있는 가격대에서 돌파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높은 가격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본전 가격이었지만 넘어감으로써 수익권으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들 입장에서는 이익 실현을 하자고 싶다는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런 이익 실현에 대한 욕구 자체가 재료를 통해서 분출될 수 있다는 얘기고, 자, 두 번째는 바로 수급에 대한 이탈 여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꾸준하게 이제 매집을 했던 것이 외국인이다. 근데 여기에서 돌파를 해서 넘어갈 때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왔다면 이 종목은 이익 실현 물량이 나온다고 봐야 되고요. 자, 반대로 기관에 대한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왔었는데 돌파를 할 때 기관이 매도를 했다. 그것은 기관에 대한 이탈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회사에 대한 가치 변화인데요. 우리가 이런 박스권 돌파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둘 수 있는 자리가 형성될 때는 반드시 이 회사에 대한 가치가 함께 바뀌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앞서 봤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면서 박스권 돌파를 이룬다든지, 또는 스마트폰 업황 자체 갤럭시 시리즈를 출시를 하면서 최초로 출시를 하면서 주가가 바뀐다든지 했을 때는 역사적인 의미를 둘 수 있는 자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전후에 대한 맥락을 이해를 해서 이 회사에 대한 가치가 정말로 바뀌어가서 박수권을 돌파하느냐, 아니면 일시적인 수급에 의해서나 또 일시적인 재료에 의해서 돌파를 하느냐 여부를 우리가 꼭 체크를 하셔야지만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이런 박수권 돌파 매매를 하실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항상 강연회라든지 또는 뭐 온라인 공개 방송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방송사, 모든 방송사에서 제가 수익률 1등을 찍고 지금 현재 한국경제TV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는 저희한테 큰 힘이 되니까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